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임달 이보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IPT 컴퓨터 토픽과 PPT 종이 토픽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은 IPT 토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벌써 세번 시험을 본 지금 토픽 시험입니다. PPT 종이 토픽,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종이 토픽과 다르게 IPT는 컴퓨터를 보는 시험이에요. 차이점은 내용은 같지만 문제 수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PPT 종이 토픽은 읽기 50문제, 듣기 50문제, 쓰기가 4문제로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IPT 컴퓨터 토픽은 읽기 40문제, 듣기 40문제, 쓰기 3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용은 변한 게 없지만 문제 수, 그러니까 몇 번에 몇 번이 조금 사라졌다, 몇 번에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었다 이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은 똑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몇 개가 줄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시험 문제는 토픽 83의 기준으로 지금의 IPT 토픽과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기준으로 변경될지는 또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이렇게 변경되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먼저 듣기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는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 여기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문제가 그림의 문제로 나왔었죠. 하지만 IPT 컴퓨터 토픽에서는 세 문제에서 두 문제로 문제가 줄었고 그림 한 개와 그래프 한 문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부터 8번까지는 다섯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 문제는 이어질 수 있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거는 다섯 문제에서 네 문제로 줄었다. 그리고 9번부터 12번까지는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PPT 종이 토픽에서는 그런데 IPT 토픽에서는 세 문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13번부터 16번까지는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는 네 문제가 있었는데, 세 문제로 아이토픽에서는 세 문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17번부터 20번까지는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그대로 네 문제, IPT, PPT 똑같이 네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부터 22번까지가 세트로 되어 있는 문제였는데 중심 생각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문제가 없어졌어요. IPT 토픽에서는 이 21번, 22번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3번, 24번 세트 문제가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25번, 26번도 중심 생각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번, 28번도 그대로 남자가 말하는 의도, 그리고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9번부터 30번이 세트 문제, 남자가 누구인지 고르는 문제하고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번부터 32번까지가 중심 생각 고르는 문제와 남자의 태도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그대로 IPT에서도 유지가 되었고 33번, 34번도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그리고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IPT에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35번부터 36번도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지 고르는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37번이 여자의 중심 생각 고르는 문제였고, 38번이 같은 것을 고르는 세트 문제였는데 이것도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39번부터 40번은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41번, 42번, 강연의 중심 내용을 고르는 문제, 이 문제도 IPT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3번, 34번도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그리고 이유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5번과 46번 같은 것 고르는 문제와 방식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47번, 48번도 같은 것 태도였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49번과 50번 이 문제는 사라졌는데 아마 이게 모두 세트 문제이고 주제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세트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없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변동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 같은 경우는 읽기가 문법을 고르는 문제가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었죠. 빈칸에 들어가는 문법 고르기, 그리고 문법 비슷한 문법 고르기. 근데 이게 네 문제에서 세 문제로 줄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5번부터 8번까지는 그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는 문제가 네 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게 네 문제에서 세 문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9번부터 12번까지가 글 또는 그래프를 보고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게 네 문제였거든요. 네 문제에서 세 문제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설명글이 짧은 설명글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번부터 15번이 그 순서를 고르는 문제였죠. 이 순서 고르는 문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PBT 종이 토픽과 다르게 IBT 컨셉 토픽은 스스로 문제를 끌어와서 이렇게 내가 모양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번호를 고르는 게 아니고 내가 순서를 배열해야 한다라는 게 조금 기존의 그 PBT 종이 토픽과 좀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6번부터 18번까지가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었는데 그건 그대로 세 문제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번부터 20번까지가 빈칸에 들어가는 그 부사 와 주제 고르는 문제였는데 그대로 세트 문제 두 문제가 됐고 21번부터 22번이 빈칸에 들어가는 그 관용 표현, 속담 이런 것과 같은 것 고르는 문제 이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번부터 24번은 심정, 나의 심정 고르는 문제와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번부터 27번이 신문 기사 제목을 고르는 문제였죠. 이거는 그대로 세 문제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8번부터 31번까지는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네 문제였어요. 근데 이건 네 문제에서 세 문제로 변동이 되었다. 그리고 32번부터 33번까지는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세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는 세 문제에서 두 문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5번부터 38번까지가 주제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네 문제에서 세 문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39번부터 41번까지가 주어진 문장에 어디로 들어가는지 고르는 문제였어요. 세 문제였거든요. 사실 이게 문제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그대로 세 문제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2번부터 43번이 심정 고르는 문제와 알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44번 빈칸 들어가는 것과 주제 고르는 문제인데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46번이 태도 그리고 47번이 같은 건데 이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8번부터 50번 세 문제가 같이 있었죠. 근데 세 문제가 있지 않고 두 문제로 줄었는데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없어지고 목적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기 부분은 우리가 쓰기는 51번부터 54번 네 문제가 있었는데 총세 문제로 IPT 토픽에서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BT 종이 토픽에서 알고 있었던 그 52번 있죠? 설명글 고르는 문제가 없어졌고 51번 그 실용문과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고 54번 긴글 쓰기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기는 총세 문제가 되었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토픽 그 IPT 토픽 2회차를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거는 54번이 조금 더
사회 문제와 근접한 문제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선생님도 그때 IPT 2회차 시험을 봤을 때 54번이 가장 쓰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점수를 받았을 때 읽기하고 듣기 같은 경우는 100점, 100점을 받았어요. IPT에서. 근데 쓰기에서 점수가 조금 낮았습니다. 선생님도, 왜 이렇게 낮지? 뭐, 다른 사람보다야 높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했던 거는 더 높거나 아니면 뭐 만점은 아니더라도, 근데 생각보다 낮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문장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PBT 토픽 같은 경우는 점수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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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총 300점인데, IPT 토픽 같은 경우는 점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PBT 토픽보다는 IPT 토픽이 점수를 더 받기가 쉽기 때문에 만약에 빠르게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IPT 토픽을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쓰기입니다. 쓰기 내용이 그동안 손으로 썼던 PBT와 다르게 컴퓨터 타자를 쳐야 돼요. 그것도 한국어로 타자를 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간 내에 내용을 다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어 타자 연습하는 여러 가지 어플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IPT 토픽을 준비하시고 싶다 하시면 먼저 타자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고 오히려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타자 연습은 한국 사람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타자 연습을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이렇게 IPT 토픽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의 그 유튜브 운영 방법을 조금 바꿀 거고 멤버십 같은 경우도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집중하기보다는 2시간 반짜리 특강, 토픽 특강을 하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매달 선생님이 토픽 특강을 열 거예요. 한 사람에 6만 원 정도 금액을 하고 그 금액으로 2시간 반, 3시간 동안 읽기, 듣기, 쓰기를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매달 수업을 듣지 않아도 이 3시간, 2시간 반 내용만 들으면 토픽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 가지 토픽에 관한 내용과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로컬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